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재즈 퓨전입니다. 도날라니 만든 재즈 퓨전이라는 루틴입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4장의 J입니다. 잭 4장입니다. J 그죠? 카드를 잘 정리하고요. 그대로 네, 덮고 다시 한 번 더 J를 잘 보여드릴게요. 총 4장이고요. J, 다른 말로 잭이라고 하죠. 주니어라고도 합니다. 잭, 잭. 잘 이어놓고. 그리고 나서 이 J를 제이와 함께할 동료들을 선발해 보겠습니다. 검은색 카드들로 하겠습니다. 검은색 카드. 요거 괜찮네요. 그리고 또 하나,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,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몇 장 더 뽑아볼까요? 네. 자, 선발 다 했습니다. 제이를 도와줄 파트너들입니다. 검은색이죠? 네. 하나씩 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검은색 카드들을 제가 잘 선발했습니다. 그죠? 그 중에 검은색 카드 한 장을요, 제가 밑에 있는 J에 올려놓겠습니다. 밑에 있는 카드가 뭐였죠? 잭. 잭이었습니다. 그죠? 잭 한 장을 검은색 카드 사이에 놓고요. 잭 넣고 신호를 주면요, 검은색 카드에 있던 잭이 사라집니다. 어디 갔을까요? 다시 한 번 더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뽑아서 또 여기다가 잘 내려놓습니다. 또 제 한 장을 여기 넣고 놓고 신호를 주면 이번에도 잭이 사라집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검은색 카드를 여기다가 잘 내려놓고 밑에 있는 제이를 검은색 카드 사이에 넣겠습니다. 분명 J입니다. 그죠? 안에다가 그대로 잘 넣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면요, 놀랍게도 J가 사라집니다. J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. 여기요? 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. 에이스. 재즈 퓨전이었습니다.